상강으로 배 타고 저 불고 가는 저... 안녕하세요. 다리가 꽉 찼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제가 날짜를 잘못 잡았죠. 네, 그래도 공은 공이고 또 소리는 소리라 네, 어쨌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발표를 멋지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이 배뱅이 굿이나 서도소리에 관련된 또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재담소리에 관련된 내용이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태 프로그램에 계속 몇십 년 동안 넣어보니까 안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안 넣고 찾아보시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시면서 관심이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처음에 추범경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택경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병강쇠 타령 또 그리고 평양의 개타령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추범경, 안택경, 파경 이런 노래들은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장님이 되신 분들을 국가에서 이 장님이 돼서 안맹하신 분들이 먹고 살 길을 조금 열어주는 방안에서 경읽기를 해서 축원해주는 그런 덕담으로 경을 읽어서 어떻게 생활의 수단을 좀 삼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00년이 지나면서 이 평양의 소리꾼이나 경기 지역의 일부 소리꾼들이 이 추범경이나 안택경, 이 맹인 선생님들이 경을 배워서 좋은 축원 덕담을 해주던 걸 소리꾼들이 배워가지고 무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장점이 뭐가 있냐 하면 소리라고 알려진 노래들은 어떤 음악적으로 너무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혹여 재미없다고 할 수 있어요. 혹여나? 왜냐하면 그냥 기생들이 부르는 노래, 광대들이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해서 조금 음악적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맹인 경읽기에서 나온 요 재담소리로 넘어온 이 민요 소리는 다소 장단이 빠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음악이 너무 굉장히 거창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들이 말하자면 어디를 가서라도 이 판의 문을, 소리판의 문을 열 때는 사바 세계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나쁜 일은 저리 가고 좋은 일만 오실 적에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건 요즘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7, 8년 전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38호로 지정된 재담소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경기재담소리, 장대장 타령이나 개 넋두리 뭐 이런 식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좀 이렇게 활동하고 유행하던 그런 재담소리가 여기에도 경읽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가장 많은 경읽기가 재담소리로 광대들에 의해서 무대에 올려진 건 평양이에요. 평양에 남자 소리꾼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1989년 이후부터 근대가 넘어올 때까지 평양에는 날탕패라는 아주 유명한 소리꾼들이 조를 짜서 마을마다 또는 큰 지역마다 다니면서 평양의 날탕패가 서울에까지 진입을 해서 서울의 관객도 물론 많이 뒀지만 서울의 소리꾼들에게 평양의 아주 깊은 그 서도소리를 알려주고 퍼뜨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의 가장 주된 종목이 이 재담소리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특히나 저 같은 경우가 이 재담소리를 한 5, 6년 전부터 제가 복원도 하고 옛날 선생님들의 소리를 다시 했는데 제가 서도소리가 전공이고 서도소리를 전승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를 좋아하고 소리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렵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사명감 비슷한 걸 막 엎어드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사라져가는 무슨 문화를 내가 이렇게 끌고 가나 보다 하고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다 넘어오신 분들만 이렇게 남아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 짜증은 내 일로 가시죠. 왜냐하면 쉽기도 하고 잔치 분위기도 나고 활용도가 좋은데 비해서 저한테 공부하는 그 평양의 노래들이 다 잔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조금 우리가 쉽게 속된 말로 하면 요상한 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무대를 팜플렛에는 1부, 2부, 3부로 나눠갖고 제가 했는데 1부, 3부를 합쳐서 찬마당에 해드리고 2부에 제가 베베인 곳을 좀 성심성의껏 아까 제가 이 영상을 안 틀려고 했는데 너무 밋밋해서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난 것 같아요. 이연관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존에 계실 때 저를 아껴주시고 그냥 마치 자식보다 더 가까이 귀하게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틀어놓고 나서 공연을 하라 그러면 제가 너무 양심의 가책과 함께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불효적인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어려워서 안 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오늘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모습 보셨죠? 네. 아마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베뱅이 이야기가 베뱅이가 여잔지 남잔지 주인공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왔구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를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특히 오늘은 제가 많은 분을 초대를 하거나 막 돌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예능 보유자가 이제 뭐 인간문화재거든요. 그게 되기도 하고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 주변에서 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만 모셔서 오늘 공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공경이라고 하는 경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택경이라는 경읽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강세타령이라는 재미있는 요소의 소리, 그리고 평양개타령이라는 전형적 재담 소리를 오늘 공연 일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장르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추공경이라는 소리는 아주 그 1900년에 평양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 김주호라는 명창이 대단한 8명창 중에 한 명이었어요. 평양에서 그분이 40대, 50대 때 녹음한 걸 제가 복원해서 여자분들에게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덕담이고 경읽기라는데 내용이 인생에 더듬는 걸 알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서 중국에 한 8, 9 명승지를 쫙 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그 곡조에 얽혀서 하기 때문에 이 정말 맹인 경읽기로 하던 것들이 관객들한테 넘어가면서는 이런 가사로 유랑의 얘기로 넘어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공연을 펼쳐드리고 저는 이따 베베인 분 타로 나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해놓고 숫자 막대기 21개 메밀도 100터만 절면 다 이어놓었어 이제부터 길판입니다 하니 천하의 잡놈 병강세 타령이랬다 강세란 놈의 심사가나 강세란 놈 심사가나 가라는 호박에 한 줌밖에 돌고는 내
내다가 길하에 물에 빠진 놈 벌미지 밥에다 놀고 놈을 캐내다 똥싸기며 경절 과무모함하기 옹기 전에 발 달리기 관소는 양반 중반치기 하여튼 신사가 이렇게 못되었겠다. 하지만 저희 집에 데리고 사는 마누라는 천하일색이라 두 양주 얼싸고 한바탕 노는데 이렇게 놀겄다. 좋기는 한데 오니얼 삼복도에 남정네들이 발가벗고 몇 감는 게 보기 싫어서 그렇죠. 헐 그래 다른 걸 한번 돌아보자. 너는 주가 될 거지마라 너는 주가 방아가 되고 나는 주가 방아깨이 되어 천만석에 비딜방아로 쿵덕쿵덕쿵덕 이제나 되려 내가 난주를 알려보라. 아 난 방아도 싫어요. 방아 안 할래요. 아 왜 또 방아는 싫다 그래. 방아 좋지 않아. 아 방아도 좋기는 한데 여자는 살아서도 남자 밑으로 돌고 죽어서도 남자 밑으로 돌란 말이에요. 싫어요 안 할래요. 아 그래 그럼 다른 걸 한번 돌아보자. 너는 주가 너는 주가 망우싹이 되고 나는 주가 망리싹 되어 그래도 대금번 내가 가지고 그저 이빙을 돌기만 하면 내가 단주를 알려거라. 아 이렇게 한바탕 놀았겠다. 때는 마침 동지 스달이라 뗄나무가 떨어져서 뗄나무를 좀 하러 가야겠단 말씀이야. 한때 동네 총각 호렙이 남정네들을 싹 끌고 매니까 한 3, 40명 좋지 돼요. 아 이것들을 두고 갔다간 자기 마누라 어떻게 될까봐 벨벨 깨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갔다. 강세란 놈의 거동바라 강세란 놈 거동바라 30명 다 먹고 앞세우고 토끼는 가라 공문이 차고 낮은 가라 시계에 꽂고 거들거리고 넘어간다 거들거리고 넘어간다 대산을 넘어간다
산천을 바라보는 보색 초목에 무성하다 아주 섭다고 형제 모가 입 맞추면 한참을 올라가 양지와는 저게 지게를 떡 꽂혀놓고 낮잠을 한참 늘어지게 자다 보니 아 낮잠이 선들선들해요. 아 일어나 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해. 아 밤중에 나무가 있어야죠. 이대로 그냥 갔다간 마누라한테 혼날 것 같고 산지탑을 슬슬 기어 내려오다 보니까 한쪽에 웬 우뚝한 놈이 서 있어. 아 보니까 장승이야. 옳지 저놈을 좀 빼다 불 좀 떼야겠고. 한데 장승이 무슨 죄가 있나요? 강세네 아우이 앞에 억대로 치질 않다를 하는데 아? 아이고 답답해신세야 아. 아이고 답답해 팔자야 거드럼 나무는 팔자가 좋아 대승감은 신주가 되어 사시절이 돌아 반반 진수 등 차려놓고 그냥 제배 고축을 하니 이야기도 소중한다 꼬들은 나무는 팔자가 좋아 어정법한 검은 거대여 너희 옆은 계집에 무릎에 앉아
소리야? 가위 짓는 소리디? 아니, 가위 짓는 소리가 어떻게 기래? 아, 이 소리는 저 기생집 대문 앞에서 손님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가위 소리디. 아, 이것도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가위 짓는 소리디? 아니, 가위 짓는 소리가 어떻게 기래? 아니, 이 소리는 양반집 안방마님이 밥맛술을 나가시는데 보는 눈이 있나 없나 망보는 소리디. 그래? 아, 그 소문 들었나? 아니, 또 무슨 소문? 아, 저 윗마을
칠성이네 며느리 말이야. 그 집 며느리가 왜? 아, 열려 효부 났다고 열려문이 떡하니 섰는데. 아,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싸움이 났지 뭐이가? 아, 이래서? 아니, 그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 상투를 붙잡고 쥐 흔들다가 이 두 손가락으로 누구냐고 팍! 찔렀다네. 시아버지는 장님 되었겠네. 장님이 되었지. 그 시아버지는 뭘 먹고 살아? 아, 그 시아버지는 장님이 돼가지고 응. 아, 동네방네 경일기를 다니는데 응. 아, 신통방통도 얼마나 재주가 높던지 이 평양 성내의 소문이 쫙 하고 났다네. 그래? 어, 아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응? 박수가 나면 한번 하자.
남의 가슴과 약혼을 해놓고 하시고. 예장 원수를 발휘 발휘 받았는데 해가 토달 광단 다리 도달 광단 일주명천 해령주명주 샛별 상동주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산 문무단 제가 공명 마름단 여장자리 인자리 대장남들 오영무장목 석세문명 아주 그냥 발휘 발휘 받아놓고 그치.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이면은 물레질을 하면서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을 적에 자 강원도 마곡사라는 절에서 어이없게 생긴 상자 중이 그러시고. 시주 연구를 하러 온다는 것이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요 배뱅이 바느질하고 앉아있는 요 집 앞에 와서 연구를 했다 보니까 소승 누나니로 소인다 일심으로 조명은 극락세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니 어떤 아가씨가 바느질을 하고 왔는데 이 배뱅이가 또 얼마나 화용월태 얼굴이 예뻤던지 그렇지. 아니 상자 중에 그냥 그 안에 있는 바느질하고 있는 배뱅이를 봐가지고 아주 그냥 녹초가 돼가고 있는 방인데 이 배뱅이가 또 바느질을 하다 말고 바깥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아 그냥 아주 아주 그냥 뻔데 있게 잘생긴 상자 중이 연불도 잘하거니만 생긴 것도 아주 자기가 딱 좋아하는 그 얼굴에 언제 이게 잘 생겼던가 보더라. 아 여기 여기 어디 중에 또 어느 한 곳에 딱 상자 좀 같이 생긴 중이 하나 있네. 그렇지. 아 이래 놓으니까 두 청춘 남녀가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딱 맞아 가지고 아 상자 중이 시지고 연물이고 다 집어치우고 아주 그냥 이 배뱅이 아가씨 얼굴을 보고 나서 그냥 녹초가 됐는데. 멈춰. 아주 그냥 넋이 나가서 자기 절로 돌아갔는데 그 점에 일같이 눈앞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아가씨 얼굴이랑 아 부처님에게 불법을 지내서 목탁을 쳐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요 관세음 보살을 봐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무슨 보살을 봐도 또 버티고 섰는데 그 아가씨 얼굴이 상자중이 아주 그냥 상사병이 짙게 들어가지고 자리에 반드시 들어 누웠던가 보니까 아 주지 스님이 예 상자야 넌 도대체 요새 왜 이러느냐 아유 스님 말씀도 마십시오 제가 젊은데 정성골에 시주연불 내려갔는데 그대가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제가 그냥 뭘 봐도 그냥 스님 얼굴을 봐도 그대가 아가씨 생각만 나니까 저를 그저 죽이든지 살리든지 스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이래노니 주지 스님이 우리 상자가 나가서 시주연불을 해다 와야 절이 운영되는 이 판국에 이 상자 중을 주지 비가 있겠니 그래서 주지 스님이 아주 그냥 여러 스님들과 상의 끝에 그래 우리 상자 살릴 대교를 한번 꾸몄는데 저 먼 산에 가서 쌀이나무를 베다가 그 쌀이나무를 잘 엮어가지고 밀가루 담는 채독을 만들 양으로 그러시고. 여러 스님들을 데리고 쌀이나무를 베러 가는 것이었다 어? 쌀이나무를 물려보자 쌀이나무를 물려보자 이가지
밀가루를 베다가 아주 밀가루를 담는 채복을 잘 엮은 다음에 예. 아 거기다가 그냥 한지를 잘 발라가지고 뚜껑까지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밀가루를 담는 채독이 되었던가 보더라. 그렇지. 아 근데 여러 자중들은 밀가루 채독을 본 적이 없는 다 도시의 사람들인가 보지. 아 시골에 한번 살았으면은 밀가루 담는 채독을 봤을 텐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지. 이렇게 저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 혼자 떠들고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밀가루 담는 채독 속에다가 상자 중을 잘 집어여가지고 마치 밀가루 채독인 양 잘 꾸민 다음에 여러 스님네들이 그 밀가루 채독 속에 들어있는 상자 중 밀가루 채독을 짊어지고 개명이네 집을 찾아가는데 또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잡아먹고 귀향을 하고 안주인들만 모여있나 보네. 아유 모두 인자계시오. 네. 옳지 옳지. 이제 번개불에 귀가 번쩍 열린 모양인데 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강원도에서 온 중들인데 아 이 거울의 인심이 또 좋아서 아 밀가루를 이만한 채독으로 하나 건립을 했는데 이 밀가루는 우리 절에서 제 지낼 뜻을 아주 귀중한 밀가루니 이대 아주 깨끗한 그 딸인 방에다가 좀 보관을 해주시면 한 3개월 있다가 찾으러 오겠소. 아 여러분들이 최정승이 양반 체면에 거절을 못하고 그 밀가루 채독 속에 밀가루가 들은 줄 알지 상자 중에 들은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아 이 밀가루 채독을 자기 딸 베뱅이 방에다가 딱 갖다 뒀더니 아 베뱅이가 낮에는 바느질하고 밤에는 물레질하다 말고 갑자기 낮에 스님네들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느 때 여분에 자기 집 앞에 연구를 하러 왔던 그 뻔데 있게 잘생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상자 중이 생각이 나서 물레질하다 말고 또 이런 노래를 불렀다 보더니 삼승 팔승 십이승 나서 어느 서방님을 의복해 주나 바가지고 오그라지고 상전 주님이 보라지고 뭐가 뭔지 몰라도 누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속에서 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상자 중에 밀가루 채독 속에서 소리를 한번 냈다 지는데 누구나 싶어 지나와서 오가지 그립다 사정 채독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와서 흉내를 내나 사람이 와서 흉내를 내나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 노래 이제 이래 놓으니까 밀가루 채독 속에서 상자 중에 이제 나가서 죽든지 들어가서 죽든지
쫓기든지 쫓기는 내 일반인데 어찌든 소리를 한번 질러갖고 제독 바깥에 나가 볼 판이야. 아! 에이! 아주 석 달 여름에 백일주 가 있어서 술을 한 잔. 아주 탁! 여러분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맨정신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제독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제독 속에 밀가루는 간 곳이 없고 귀가 박죽했던 중이 하나 가만히 앉았는데 가만히 끄집어 내놓고 보니까 자기가 연분에 좋아했던 그 시주 연분을 왔던 그 상자 중이 분명해. 장춘 남녀가 낮이면 제독 속에 집어넣고 밤이면 제독밖에 그 집어내놓고 아 집어넣고 꺼내놓고 집어넣고 꺼내놓고 집어넣고 꺼내놓고 집어넣고 꺼내놓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아 이렇게 한 서너 달 재미나. 아 이거 해본 사람들 많은 것 같아. 아 올 연말 선물은 이민년 호랑이 해니까 제독들을 하나 다 선물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이 저 출장 갈 때 밀가루 채도 하나씩 이렇게 해봐. 골라서 지금부터 주문 받아서 아 이렇게 두 청춘 남녀가 부모님 눈 속여가면서 신분의 차이를 넘어가면서 네. 어디 그냥 상자 중이 아주 양갓집 부잣집 사대부집 정승 딸하고 연애지를 방에 산 서르다 사랑가로 잘 놀다가 네. 하루는 상자 중이 아유 여보 배뱅이 남자 우리가 이제 부모님 눈 속여 살 도리가 없으니 내가 저 황해도에 가서 돈을 많이 건립을 해서 벌어다가 몇년 춘삼을 해 꽃피고 세월면 데리러 오리다. 근데 뭐 어떻게 도망을 나서 살든 뭐 숨어 살든 어떻게 해보기로 하고 몇년 춘삼을 해봅시다. 이렇게 언약을 굳게 맺고 저 황해도로 돈 벌러 갔는데 하필이면 원본에는 황주로 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개성으로 갔던가. 아니 난 개성 동단이 문을 닫아가지고 여태까지도 못 오고 있는 상태야. 맞아 맞아 오라. 아 이래서 그냥 이 배뱅이가 몇몇 춘삼월이면 돈 벌어서 와서 어떻게 하자던 상자 중이 영 그냥 여러 해가 지나도 안 돌아오니까 네. 같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주 하소연하면서 기다렸던가 보더라. 강원도라 금강산에 갖다 놓고 나는 저 문망상 가게 생겼으니 아유 그저 준비해 주시오. 아유 예 베뱅아 네 아버지 약지러 갔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유 베뱅아 내 딸 베뱅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 이러고 있는데 베뱅이 아버지 최정성은 아 약지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술을 한잔 근하게 잘 먹고 마른 건지첩을 이렇게 손에다 들렁들렁 아이고 집에 이제 실컷 한잔 먹고 놀러 와가지고 아 여보 마누라 아유 왜 그래요? 아유 우리 배뱅인지 매뱅인지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내가 할 말이 없으니 들어가 보시오. 안에서 최정성이 이제 약을 지어갖고 방에 딱 들어갔더니 배뱅이가 아주 그냥 장작대비처럼 딱 누웠더라. 보더라. 아니, 얘가 무슨, 아니, 명절 끝에 그냥 마른 아주 떡가래 떡을 먹었나? 왜 이렇게 뻣뻣해 마른 명태를 먹였나? 얘가 왜 이렇게 뻣뻣해? 아유, 하고 보니까 배뱅이가 숨을 안 쉬고 딱 죽어있더라. 보더라. 이야, 배뱅아! 배뱅아! 내가! 배뱅아! 네가 정말 죽었구나! 죽을래면 같이 죽지! 이 애미, 이 애미 남겨놓고 혼자 가니! 아이고, 우리는 어찌나! 살고! 아이고, 배뱅아! 배뱅! 아이고! 그냥 숨이 딱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이 최정승이 무남 동료 외동딸 배뱅이가 덜컥 죽어도니까 저 33명 상두꾼이 얼씬 짊어지고 저 북망산을 올라가는데 또 요렇게 가든가 보더라. 많이 벌어져서 아 영혼이 와서 얘기를 한다니 세상 다 틀어주니 한이 있어라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시켜야겠다. 이렇게 높고 긴 소리를 하면 저희 선생님처럼 장수하실 수 있어요. 네. 폐활량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 시작. 이걸 더 빼야지 연장되는 게. 그래 70 그래 80 그래 50 그래 10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래 선을 해야 끝나지. 또 하여간 그래서 그냥 전국에다가 방을 붙였는데 우리 딸 배뱅이를 불러내는 무당이 있으면은 우리 집 재산 절반을 뚝 깨진다 하고 방을 붙였더니 전국에서 무당들이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배뱅이 집으로 뒤집다 몰려왔는데 가도마치 3,770명 반이나 되는 무당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온 무당이 굿을 저 강원도에서 온 무당이 하는데 굿을 꼭 이렇게 하더라. 보세요. 에라인금만세라 오늘 날에 오신 그분 제주
다음 무당은 저 황해도에서 온 무당이 그렇지. 또 보혈이 굿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 또 베베의 혼을 못 불러내고 이상한 굿을 하든가 뭐든 아. 보혈이야 보혈이야 당자가 되실 적에 여기에 앉은 젊은 청춘들 출세길을 열어주고 저기에 오신 우리 회장님 만수감 백세 천세 만수대로 보이하랴 보이하랴 우리 너도 좀 잘 벌게 보이하랴 시간 가는 걸 보아 하니 월드컵 경기는 점점 다가오고 10시 하니 설설 지나가는데 나를 원망하지 말고 시간을 원망하시오 시대를 원망하고 월드컵 시대라 이렇게 여러 무당들이 구슬해도 베베이 어머니 도무지 않아가지고 베베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속이 상해서 저 그냥 안채에 들어가서 구판을 내다보지도 않고 누르고 있는데 아차 평양에 사는 한 건달 녀석이 무당집 안채에 살았는지 기생집 기체에 살았는지 모르는 타연이 없고 모르는 굿이 없던가 보더라 아 그냥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온데 다니면서 주색 잡기로 다 탕진을 하고 아주 그냥 흘러흘러 강산 유람차 내려온다는데 어디로 왔느냐 이 베베인 구타는 동네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한잔 마시게 됐다 아 그냥 막걸리를 한잔 마시는데 구타는 소리가 덩덩덩덩 나니까 아이고 여보 주모 도대체 이게 대낮부터 무슨 소리요? 아이고 얘는 아직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나 본데 아. 아이고 우리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 이채살 만나 술에 찜 여름이 없어서 명산대차 찾아가 사대차 만나게 되고 그 배뱅이 어려서 자라날 적에 할아버지께서 잘 놀면 잘 논다고 하면 주시고 못 놀면 못 논다고 하면 주시고 안 놀면 안 논다고 하면 주시고 울면 운다고 하면 주시고 나가면 나간다고 하면 주시고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한다 노랑도 나은 나은 양 일곱도 칠도 우리 종철 봐서 꼬꼬서 저 건너방 시험이 어려운 것도 있다 어디에 그뿐이니 이 앞집에 세월이 뒷집이 내월이 어릴 때 같이 자라나면서 춘산에 나눌 게 뭔 산에 달래게 하면서 네 손목이 없냐 내 손목을 스스로 만지고 놀던 앞집에 세월이 있고 예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저 청계천 계곡가에서 홀딱아 몇 가방에서 어머 니가 숨이 크니 내가 숨이 크니 하면서 내 서술을 만지고 놀던 뒷집에 내월이도 있단다 아 애들 주막집 할머니가 몽땅 일려줬는데 이 건달 녀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산은 긁으면 되고 여자들 좀 주물딱 할 생각으로 이 건달 녀석이 주막집 할머니한테 배뱅이 주고 내력을 몽땅 다 알아가지고 아 여보 주모 막걸리 그냥 있는 대로 다 갖다 주면 내가 먹고 이제 굿하고 나서 돈 벌어다가 줄이다 하고 외상을 탁 긁고 배뱅이 구판에 딱 갔더니 여자 무당들이 어머 재수 없어 뭐 여자 무당들도 아직 구슬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남자 무당이 재수 없이 와라지 아이고 이렇게 그냥 빈정된단 말이지 오라 오라 여기서 어설프게 놀다가는 구끌이 하나도 못하고 그냥 쪼끈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이 건달 녀석이 소리를 있는 대로 한번 질러보는 어떠한 무당이요 어떠한 성신이온 줄 알았더니야 엇다리 성가대 뒷다리 후가대 양지머리 건강을 꼽고 아주 줄풍이 야하게 놀던 무당이 왔다고 여쭈어라
세상에 이러니까 여자 무당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쇠씨를 먹는 화식을 먹는 인간이 모르는 것 많고 아는 것도 없어서 조사님 오시는 길에 아주 길바지를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 이렇게 비는 걸 보니까 먹히긴 먹힌 셈이라. 옳지 이번에 조금 더 단단히 이제 소리를 질러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공짜 공연에는 조금 덜 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 어지간하면 돈 안 받는 공연에서는 짧게 조금 소리도 낮추고 공이 조금 나왔다 싶으면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라. 그래야 뭔가 나 때는 그랬다 이러시더라. 그랬는데 선생은 그랬고 제자는 그만 못하던가 보더라. 소리를 냈다 또 지르는데 내가 진정 대댕이 혼화를 보고 싶거들라. 장상공간에다가 방을 붙여 내다 주면 내가 한 그리 쫙 놀고 대댕이 혼을 한번 불러보겠노라. 이러면서 부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옷까지 씌우고 그냥 장상도 입히고 방을 붙여 갖다 주니까 이 평양의 돈 건달 녀석이 딱 박수 무당이 됐든가 보다. 그래서요 건달 녀석이 아, 이렇게 지갑을 누가 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손수건은 또 누가 꺼내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배뱅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텐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 내가 배뱅이 혼이 왔다고 서럽게 울면 요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슬프게 우는 사람을 딱 잡아서 잡고 늘어져서 돈을 싹 쓸을 갈판이었대. 그때 가만히 보니까 힘을 어디 있는지 도무지 뭐 알 수가 없어. 하도 그냥 석 달 여러째 구슬에서 무당들을 하도 봐가지고 여기 앉은 관객들도 아주 그냥 아주 생각이 없어. 아 그래서 옳지 이제 평양 저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이 건달 녀석이 주막집 할머니한테 들은 대뱅이 내력을 통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왔구나. 눈치 한번 보고 불쌍히 죽어 황청 났던 대뱅이 온신 평양 사는 박소부장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 그래 왔소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갔나요? 아무리 울어도 아주 그냥 대식을 하는 사람이 없어. 야 이러다가 오늘 저녁에 그 나의 세계 생겨서 돈도 못 벌고 악만 수작하게 생겼지. 옳지 이 정도로 갖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 오마니가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똥지섯달 꽃 본 듯이 벗은 발로 하다닥이 뛰어나오면서 나를 반겨주렴만은 죽어지고서 길 갈라선 있을 곳이여 그리여 오면 온 줄을 알고 가면 간 줄을 알아 야속하고도 무정해요 오마니. 아이고 이렇게 울어도 뭐 별로 아 우리 오마니가 나를 요렇게 관심을 한다면 내가 자라날 적에 할아버지께서 잘 놀면 잘 논다고 한번 주시고 못 놀면 못 논다고 한번 주신 노랑도 나은 아흥냥이 없던 질프놀이의 종틀바구 속에 꽁꽁 묶어서 시렁 위에 올려놓은 거라도 하늘에다 줘요. 돈이 딱 나오는 걸 보니까 옳지 요 근처에 있나 보다. 근데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옳지 유모도 하나 있었다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가고 함경도집 할아버지가 나오시나요. 할아버지 그 시간 기체 후 아유 이거는 또 옆집에 사는 양숙씨구나. 여기 이장숙도 있는데 저
위안 숙이고. 이건 또 선은김 씨요. 이름은 기자요. 좀 모르는 사람이 놀려주면 그럴 텐데. 알만한 사람들이 주머니 돈 받다. 이거는 또 어디서 육촌이 와갖고. 이런 거 올려야 되는데. 한국인의 에너지 작가시다. 어쨌든. 아니, 두 사람 없으면 이제 여기서. 아이고, 뒤에 또 있구나. 여러분들도 돈 줄 때는 무조건 다 정지하고 돈 받으세요. 돈을 심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돈은 좀 벌어야 돼. 그렇지. 이것도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전략이. 돈 벌써 여기까지 다 아니, 이거 시간 5분도 가도 돼. 돈이 아, 저분 위약하는 분이 좀. 아유. 그래, 며칠 해야 되신다고 고맙고, 송추에, 2시간 반 걸려서 오신 분도 없고, 이분은 얼굴을 잘 모르겠지만 고맙고, 이분도, 누구시더라요? 아유, 얼마나, 아이고, 저분은 은평구 한옥 타운 있잖아요? 큰 한옥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부자예요. 얘는 건물 주인이에요. 부인은 부비상이에요, 부비상. 예상해. 아이고, 이분은 한국에 다니는 기사님이세요. 김준철 이사님. 이분은 또, 대표님은 사업은 잘 되시죠? 어쨌든, 어쨌든 뭐 악살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악살까지 챙겨야 돼. 근데 사람은 너무 고민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극장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10분이 많다고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돈 나올 때는 없고 극장비는 자꾸 올라가고 악사비는 또 어떡하지 쟤네들 관계 줄 수도 없고 근데 다 해결되게 생겼어요. 조금만 더 주면 해결하겠는데 제가 소리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받았으니 자동으로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성대 결절이 걸려도 올라가. 너 이민인 것보다 더 잘해. 어디까지 했더라요? 오만이? 어. 오만이! 올라갔나요? 만족해요? 만족하시죠? 오만이! 오만이! 우리 오만이는 어딜 가고서 함경도집 할머니 그지간기 최후일양 나는 죽어서 분망산천에 갔어도 영혼은 살아있으니 나 자는 침방이여 변했겠어. 아이고 예 내가 왔거든라 할 말 다 알아. 내가 네 엄마 데리고 올게. 그러지 그냥 한명도 좋아하는 거 얼른 받으니 아이고 요번에 대뱅이 오니 꼭 왔어요. 그러니까 대뱅이 어머니가 가만히 안치해서 이게 머리를 내미니까 요 근달이 가만히 보니 옳지 저 아주머니가 저 아무리 봬도 그 동을 보니까 베뱅이 어머니가 분명한가 보다. 옳지 뿌리까지 싹 쓸어가야 될 판이야. 하아! 오마! 아니! 오마니! 불초여식 딸 자식이라고 너무도 팔씨가 심하구려. 내 아는 죽어서 천승에 가도 우리 오마니 아버지 보고 파서 오늘 왔는데 나를 이렇게 못 본 척하지. 오마니 아유 내 딸이야. 아이고 이건 진짜야. 오마니 내가 첫순간 중에 오마니 얼굴 본 듯이 이따금씩 꺼내놓고 보게 내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아놓은 거 비단 해가 도다 일방단 다리도 다 왈만단 김초명천 호령주 영주세필 삼동주 금공단 공공단 만수청산 무당 제발명명 와공단 연안자주 인자주 외교자주 남자주 오강도 강복 성태 운명 싹 받아놓고 박수 무당한테 내가 내놓습니다. 첫 순간 중에 오만이 얼굴 본 듯이 꺼내놓고 보겠어요.
빨리 내다 줘요. 예, 그까지 예장이 다 모이니 그저 우리 집 귀둥불이까지 싹 매가라. 아, 선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며 당상 한발 늙은 부모를 두고 간다는 가고 싶어서 갔겠소니까 나는 오만이 아버지 신세를 만분지일이라도 갚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초여식이 때가 돼서 갔으니 너무 서러워 마시고 분이 편안히 잘 사세요 하여 그래 배명아 오만이 오만이 봤는데 아버지 또 어디 갔어 아버지 아이고 네 아버지 저기 잘 있다 그랬더니 배명이 아버지 최정승은 양반 체면에 여자들하고 같이 울지도 못하고 두꺼비 며칠을 배만 들고는 이야 이거 뻐거나 나기에 그저 니엠이 니엠이 다 잡아가고 우리 집 기둥뿌리 다 빼가라 아 이러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챙길 만큼 챙겼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 앞에 여자 둘이가 와서 애를 낳고 아주 있는 걸 보니까 앞집에 세월이 뒷집에 네월이가 있었다더니 아, 저 여자들을 또 딱 만나 봐야 진짜 베베이 혼 줄 알고 길까지 뽑아 발판이 일어났어. 아, 어머니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마지막 소원이 아유 얘 뭐니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요 앞에 세월이 네월이라 와 있으면서도 내가 죽었다고 안 만나주니까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마지막 소원이래다 세월이 내월이 좀 만나고 가게 해줘. 아이고 얘 세월이 내월래야 요번에는 개명이 오니 꼭 왔다 꼭 만나줘라 아! 아이고 얘 처음에 여자 무당들 다 보고 징그럽게 남자 무당한테 와서 그래 나머지 못 나가겠다 얘 좀 다 올렸다 얘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아무리도 그래도 당당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 세월이 네월이야 요번에 딱 왔을 때 만나줘라. 아니 그랬는데 너 요게 세월인지 저게 네월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올라갔나요? 아니 하세요? 돈 웬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더 주면 더 올라가 세월래 내월래야 만나보자 누구나고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날 적에 먼 산에 달래 개기 춘산에 나무 개기하면서 네 손목이 곰냐 내 손목이 곰냐 하면서 서로서로 만지고 놀던 손목이나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시끌 한번 만져보자 어머 얘 손목은 정말 못 내놓겠다 얘 정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예예 요번엔 배뱅이 오니 진짜 꼭 왔다 그 손목 조금 내봐라 이러니까 또 안 내고 아주 부끄러워해 그러니까 또 건달려서 아 너희들이 오늘 나를 만나서 손목 조금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 업고 온 귀한 자식들 제가 굿하고 돌아갈 때 몽땅 다 잡아가겠다 애들을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 머리가 아이고 온종일 그냥 부판에서 깨끗이 씌워놓으니까 애가 뜨거운데 그 무당이 데리고 가겠다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 얘 조금만 만져봐라 얘 그때 내 손을 그냥 온유리에 두부째로 주물러듯이 주물러 합니다 아이고 이제 동네 남자들이 영 이상하게 바라봐 내월래야 만나보자 세월래는 손목 좀 만져봤는데 내월래야 너 생각나지 그래 뭐 예 우리가 언젠가 청계천 모자교단 이런 데서 홀딱 벗고 몇 가보면서 네 가슴이 큰지 내 가슴이 큰지 서로서로 만지고 놀았는데 얘 마지막 왔다 가는 길에 그 가슴이나 뭐 싶어 만지고 가자 어머 얘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얘 어머 얘 이게 뭐 있는 얘 좀 만져보자 아유 얘더니 동네 이제 남자들이 야 박수 부자가 예 너 배뱅이 뽑았느냐 예 뽑았습니다 너 하는 짓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 그냥 동네 아저씨들 갓을 탁 들어가지고 갓을 여기다 가만히 쌓아놓고 예 여기 너희 아버지 갓이 하나 섞여 있으니 너희 아버지 갓을 딱 찾아내라 만약 못 찾아내면 아주 그냥 이 갓을 재미없다 주막집 할머니가 배뱅이 아버지 갓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오라오라 큰일 났네 뭐라고 또 주사 삼겨야 되나? 또 가만히 보니까 가진자들이 가슴 다 벗었어. 옳지 그냥 별 수 있나? 가슴 푹푹 째면 되겠지? 괘씸하고도 괘씸하구나! 양반의 갓하고 상놈의 갓을 어디다가 함부로 섞어 놓았느냐? 우리 아버지 갓 하나만 남겨놓고 몽땅 다 찢어버리겠다! 이것은
보니 비가 또 네 아버지 다시 눈치 한번 쫙 보고 아닙니다. 가만히 보게 저쪽에서 이제 가림자들이 눈들이 동그래졌어. 그래서 그냥 이 가슴 푹 쬐니까 어우 내가 찍는다. 옳지 가림자들이 다 했어요. 부지를 이제 시간도 없는데 이것을 저희보다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가 또 우리 아버지 다시 아니로구나. 붕째고 붕째고 야, 뒷다리는 다 째게 생겼다. 얘네 가진자들이 가들 다. 니가 또 내가 갖고 내가 또 내가 갖고 하면서 가진자들이 가들 다 찾아오고 나서 가운데 금지 마. 가만히 하나 남았네. 저 아버지 표정을 딱 보고 가슴 보니까 배뱅이 아버지 다시 분명하다. 그래! 그래! 시작! 그래! 환갑 넘기기도 어렵네. 그래! 돈 줄게요. 시작! 잘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전수자가 많이 없어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길게 손 빼신 분들은 배뱅이 배우러 오세요. 같이 자동 뛰어서 돈 벌러 나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다 찾아가고 났는데 배뱅이 아버지가 하나 딱 남은 것 같아서 표정을 보니까 그 다시 배뱅이 아버지가 분명해. 그래서 아주 멍청스럽게 이것을 들고 나보니 이 같은 통영각등 샤랍에 흑공단 각등을 다룬 것이 우리 아버지가 시 분명하고 내 솜씨가 분명한데 털어줄 사람 하나 없었으니 이 한이 원통하야. 마지막 아시나 털어주고 가자. 털 터니까 배뱅이 아버지가 이야 참 뻐근하다. 예 우리 집 재산 다 가져가고 우리 집 분이 다 뽑아가고 니에비 이 산 것도 다 잡아가라. 그래서 이 평양사는 건달 녀석이 중학집에서 배뱅이 내역을 몽땅 달아가지고 배뱅이 집에 가서 엉터리 배뱅이 혼이 왔다는 굿을 하고 네. 돈을 잔뜩 벌어서 술에 가득 싣고 아. 떠나가는 것이었다. 떠나간다 네. 떠나간다 아 배뱅이 혼신이 떠나간다. 1번 굿에 엄마 2번은 중학집에 할머니 덕택이다. 전말을 아셨죠? 저희 선생님께서 60년대, 70년대 이때 늘 그냥 방송에서 5분, 뭐 4분, 5분, 6분 하라니까 맨날 가셔가지고 와, 꾸라! 이거만 하셔가지고 뭐가 왔는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뒷수습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길게 항상 다 해야 돼. 우리 선생님 왔고 나오면 끝이었는데 그리고도 집을 여러 채 사셨는데 네, 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느라고 사갈 때도 힘들어요. 네, 어쨌든 그 북한에서는 그 한 열 몇 분이나 되는 1900년대에 굉장히 활발히
이 베베인부트하고 제담 소리가 1900년대 근대를 넘어오면서 가장 히트친 작품이고 서울까지 서울 단성사 극장까지 내려와서 서울 명창들에게 이 서도 소리를 다 가르쳐 주고 무대에서 했을 경우에 그때만 해도 이 평양 날탕패에서 이 베베인부트를 하고 평양 노래를 부르던 이 남자 광대들이 기생들에게 평양의 노래를 다 전승시키고 해서 1902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6.25 때까지 서울에 이 북한의 평양이나 이런 데 지방의 노래들을 전파시킨 게 지금 이제 100년, 120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너무 의미 깊은 때인데 저희 은사님께서 생존에 계시면 지금 7세? 7세쯤 되셨겠네요. 네, 참 좋았을 텐데 안 계셔서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못 띄워지는 게 참 저는 안타깝고 그렇고 또 대신 제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돼서 항상 감사하고 또 이제 맨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우리 국민문화신탁의 우리 김종규 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힘이 맨날 돼요. 그 팜플렛 보시면 우리 김종규 회장님께서 이게 인사말 또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세 마디 해주시면 제가 한 30마디를 써요. 네, 그래서 늘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죠. 그리고 저 제자들 또 뭐 이렇게 주변에서 힘들지만 이 다른 민요 같으면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저희 그 평양 노래나 서도 지역의 이북 지역의 노래들은 게르티도 반밖에 못 받으면서 하는 거는 너무 많고 이게 높은 소리를 내 판소리는 2시간 3시간을 하잖아요. 판소리는 음이 중저음이 많고 고음을 낼 때는 긁어도 상관없어요. 하면 그리고 아니리가 말이 낮아요. 그때요 춘향이가 누가 해도 이렇게 하지 저처럼 에이 하고 목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대뱅이 이런 종류 평양 지역의 서도 소리 이런 종류가 듣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점점 더 쇠퇴해 가는데 운명적으로 또 저 같은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우리 문화유산은 사라지지 않는 게 이런 뭐 부채를 만드시거나 밭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민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문화재 전수회관 요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시는 우리 김종규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또 자리를 다 잡아주시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후배들이 후예들이 다음에 회장님이 더 빛나시기 위해서 후배들이 더 많이 생겨서 회장님을 본받아서 자꾸 따라하는 게 멋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줄을 잡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평양의 아리랑 자진아리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연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병각대 탄영을 해주신 이윤관 선생님이 기수자시고요. 소리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 한 30년 되셨어요. 우리 김창식 선생님. 지금은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잖아요. 젊어서 하셨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우리 박상윤, 박은우, 박노환 이름이 세 개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작곡과에 박혔어요. 꼬맹이가 이제 꼬맹이가 3년 지나가지고 아저씨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연천에서부터 공부하러 오시는 우리 최용경 선생님이셨고요. 네, 또 연천에서 오세요. 서울까지 김현주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최동석 선생님은 예, 그 재단 소리도 이수하시고 공부를 하기 열심히 해. 들어와요, 뭐 하고. 여기 들어와. 갈라뜨 하지 말고. 자, 연천에서 오시는 우리 이명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영리 선생하고 우리 강정화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만 예쁜 척 하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 사실은 제가, 그, 이북 오도청에 소속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그 평안도 개명이 곳으로 이제 인간문화재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태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부터 같이 나가는 제자가 있고, 이제 공연을, 조금 이렇게 격조 있는 공연을 이렇게 구성을 잘 짜서 체계적인 공연을 보여드리고, 사이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공연을 따로 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요 배뱅이국과 재담소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요 무대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시종일관 우리 악기를 해주신 우리 저기 아주 이쁘게 일어나세요. 이제 고만하게 좀 뭐 하려고 하죠. 예, 우리 전미선 선생의 해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 김동환 선생의 대금. 예, 그리고 오늘 상부 곡법 발표회를 하셨네요. 예, 박훈수 선생의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은영씨라고 조명하고 다 무대 감독님 해주신 스텝 선생님들한테 박수 좀 주시고, 네, 그리고 목포나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